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26페이지, 여러분, 요약집, 핵심 요약집 526페이지 양도의 요건과 범위, 3양도 요건과 범위에서 우리 양도의 유형 구분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여기 좀 더 다시 여기 1번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아이고 이거 괜히 좋다. 자, 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환지처분, 자, 그 다음에 보류지 충당,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이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각지 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먼저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자,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라는 토지가 환지를 받아요. 그러면 환지 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변경돼 있겠죠? 예, 근데 이 토지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결국은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요 이전할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게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예요. 보류지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에 넣는 공공용지, 그 다음에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하는데, 채비지,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하는데, 이게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일 때는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보세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잖아요. 그래서 요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채비지를 나중에 매각을 해요. 환지 받은 토지를 이것을 매각을 해요.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예요. 보류지 이것을 특히 채비지를 매각해요. 환지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은, 자, 이런 거라고 했었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토지 경계가 이렇게 갑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경계가 삐뚤삐뚤해. 그래서 지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그럴 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이 토지 교환 있죠? 이거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의 서로 갑과을 교환이 이루어질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자, 몇 프로요? 20%를 초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본세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당하는데, 이거 양도 담보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도 담보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담보. 예,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어떤 자산을 담보로요? 예, 제가 재봉틀 판례로 항상 얘기해 드렸고요. 예, 어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을은 채권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갑이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 참고적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이건 참고적이에요. 이건 참고예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한, 이렇게 세 개 걷는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용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져요. 양담보 계약은요. 근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니 마음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요, 자, 형식적 이전이에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
여전히 채무자가 세금 수익하잖아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만 이전한 거죠. 그래서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좀 깊은 내용이 담보 사유 소멸로 변제기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그럼 처분권 채권자로 갔던 거 다시 채무자로 소유권이 복귀합니다. 이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아요.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근데 변제기 돈을 못 갚았어요. 채무자가. 그래서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 등에 의해서 변제 충당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이전이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근데 단 채무불이행 등에 의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채권자가 이것을 자 팔아가지고 자기 채권 만족 없고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한테 돌려주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해당하지 않는데 채무불이행 등에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하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를 합니다. 그럼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너무 압축을 해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설명의 기본이론 과정 배웠던 것들 떠올려보면서 한번 최대한 들어보시고, 처음 오신 분도 최대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일어나봐. 광명인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8억이 되는데, 당신이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래 건데 살래? 그래 고마워가지고 뭐 둘이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인감 도장 꺼내가지고 매매 계약서 써 도장 찍고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대거래 저 계약금 서로 주고받고 그래봤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전 사이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계약서 써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과 합니다. 다만 만약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한다거나 또는 아버지 재산이 공매 넘어가는데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대관계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분할이요. 자 여러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남편 명의로 부동산이 다 돼 있고 그러더라도 쫄 거 없다고 그랬죠? 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판사가 집에서 내가 가사노동만 했어도 한 40% 인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내목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아, 왜 내목 내가 찾아가냐고요? 여러분들의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녔어요.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에서 돈 버는 거니까 40%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만 이전은 양도에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한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분할 종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다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만 이전은 양도에 당하고 매매 원인 무효에 따른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줘요. 그러면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무허가 토지거래 계약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어떻든 간에 자 우리 책 쓴 사람만의 어떤 자 이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를 못 받게 되면 다 꽝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것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탁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 뿐이잖아요. 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신탁 계약 종료해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소유권 환원 들어있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 아까 소개해드렸고 527페이지 토지 경계변경을 위한 교환요건 봅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에 따른 토지분할 등 법령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교환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교환을 말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원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관할 세무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이요.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범죄나 그 밖의 범죄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개헌할 거야. 2번 밑줄이죠.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20% 초과하면 양도를 포고요.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세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20%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요.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2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유 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시험은 제2절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별표시를 하긴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과세 대상 올해는 별표 3개고 526페이지 양도 요건과 범위 별표 3개고 3번에 제2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별표시 2개고요. 자, 어느 때를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 보느냐는 건데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하느냐? 대금 청산이래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거기 대금 청산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대금 청산일에다가 보세요. 대금 청산일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해놓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을 X예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을 X입니다.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하면요. 등기 접수일이고 거기 동그라미 예외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되는 거 주식은 명의 개설이고 밑줄이고 어느 때 등기 접수일이 되느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다음 밑줄이고 하여튼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자, 매매하는데 개인 간 거래입니다. 계약일이 2021년 만약에 3월 2일이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21년 4월 10일이고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이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 2021년 4월 20일이고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2021년 5월 28일입니다. 이랬을 때 을의 입장에서요.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자,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에 4월 20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4월 20일. 그러면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시기 언제예요? 양도시기는? 네? 4월 언제? 20일입니다. 저보세요, 여러분. 이 대금 청산한 날, 갑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판날이에요, 양도한 날. 을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뭐한 날이에요? 산날이에요. 두 사람 만나서 잔금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이날이 양도일이고 대금 청산일이 을 입장에서 이날이 취득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그러면 요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3월 28일로. 자, 그러면 3월 28일. 그러면 취득식이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등기일이 빠르면 다 등기일입니다. 항상. 그래서 3월 28일입니다. 등기 접수. 그럼 요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5월 28일로 하고요. 계약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취득 시기는? 그렇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5월 28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해 양도시기도 등기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거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자, 등기 접수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급을 시작하면 그날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첫해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급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장기 할부 조건 매매. 자, 그 다음에 자가 건설 건축물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어느 때로 갈 거냐? 허가받은 건축물의 원칙 언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야.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그러면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시험에 나왔는데 29회 시험 때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요. 근데 시험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 땡땡 추후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한 날.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상속개실이에요. 상속개실.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라 하느냐? 증여받은 날이에요. 이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증여받은 날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자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이에요.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증여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는 낙성분류시 계약이다 그랬는데 증여계약일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이거 서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이요. 민법 245조 1항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고요.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죠?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랬다가 차곡차곡 쌓았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주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쌓아놨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988년도 9월 달이면 88올림픽 열릴 때인가요? 네. 88올림픽 열릴 때 난 태어나지 않았다. 한 사람만? 아, 그래? 88년 이후에 태어난 거야? 어이, 그래? 아, 나머지는 다 88년. 88년. 너무 멀어서. 이때 태어났나? 88년 9월 달에. 안 태어났어? 그럼 손 들었어야지, 왜 안 들어?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88올림픽 때 뭐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굴리던 것도 막 생각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88년 9월 달에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를 개시했어요. 20년의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를 접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등록과 무관해요.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주세요.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평공인학계 소유사로 점유개시하면서 사용수익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점유개시로 소급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때를 점유개시를 취득 양도시기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등기 접수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점유의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는 등기 접수일이 아니에요. 시효 만료일도 아닙니다. 점유 개시로 소급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는요. 그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자, 수용은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세 개 나란히. 그래서 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예전에
25회 시험 때 사업인정고시 1 그랬는데 사업인정고시 아니에요. 3개 나라 지나봐야 되고 중빠른 날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답이 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여러분 다 체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어떤 공부상 지금 현재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럼 가서 저 수용권자는 누가 승소할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결판이 안 나니까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럴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군지 결판 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이거 바꾼다 그러면 공탁한 날이다. 토지 수용에 관해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 아니에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래야지 누구 건지 결판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산 완공일이 있던데, 완공일이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고 완공일이 건물 완공일이 있던데 그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원래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로 원칙으로 하잖아요. 근데 완성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 어느 때를 양도소득세라냐? 대금 청산일 아니에요. 원칙은 대금 청산이지만 왜냐하면 사용수익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소득세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대금 청산일로 바꿔요. 그 다음에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취득시기인데 환지 전 토지취득일인데 다만 증가감소된 토지의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 1 그러면 틀리고 다음 날입니다. 제가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 여기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 주군의 A-라는 토지로 환지를 받았어요. 환지 받으면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뀝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취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 고시 1 환지 처분 공고일 이런 거라면 항상 다음 날 이거 꼭 기억합니다. 다음 날 쏙 빼면 틀려요 여러분들. 예? 항상.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전래동화 얘기 드렸는데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 제가 지난번에 안 해드렸나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쳐가지고 나무꾼이 생산수단 잃어버려서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니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새도끼 들고 나와서 니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새도끼 들고 나와서 니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뭐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뭐 그러면서 싹 다 죽고 갔잖아요. 얘기 안 해드렸구나.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부자가 된 나무꾼 갑이 있잖아요. 이제 나무꾼을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해요. 그럴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지. 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A에서 A다시 환지받은 토지요. 하얀색 환지받은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에요. 대상가에서 구입했을 때 새도끼.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양도리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산수용님한테 그 사건 때 받은 거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거 언제 받은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지문에 나왔었는데 이거 작년 지문에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저 보세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X입니다. 뭐예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수일입니다. 자, 증가감소된 토지 금독견독기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닙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수일입니다. 자, 여기서 딱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원래 더 있지만 더 있는 것들은 나중에 또 보시기로 하고, 거기 취득세랑 비교가 되는데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 취득시기 의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시기 의제가 나오는데, 과세대상 자산,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해서는, 자, 여기 보세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984년 11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사는요,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1976년에 취득했든, 82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언제 취득한 거로 봐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요. 자, 이게 뭐냐면, 의제 취득일이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이 취득 시기, 입증도 곤란하고 증거 서류도 다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마다 끊어요.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선 얘네들은 1985년 1월 1일날 취득한 걸로 봐서 이때부터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 주식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년 1월 1일날 취득한 걸로 봐요. 실제 언제 취득했든 관계없이. 예, 이런 것.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 더 뭐 좀 잡다한 얘기들이 또 판례 통칙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고요. 528페이지 제3절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계산 구조,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할 것이냐, 요건데, 계산 구조인데요. 이 계산 구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또 쭉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계산 과정, 계산 구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보니까 시간이 조금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양도소득세 계산은 우리 이렇게 합니다. 계산 과정을 보시면, 양도세 계산은, 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뺍니다. 자,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이 있어야지.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1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다? 그럼 뭐 양도차익 0, 양도세 안 내겠죠? 1억 원에 샀는데 7천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 양도세 과세되지 않겠죠? 자, 양도세는 양도소득, 즉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필요경비를 빼서, 일단 양도차익 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데, 제가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대개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그러면 대개 1년 이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파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장기. 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누군데 보면 제가 단기, 장기 둘 중에 어떤 게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 단기 어떤 게 보유하다가 파는 게 유리한지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면서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장기가 목소리가 이제 지금은 큰데 옛날 처음에 기초과정 할 때는 단기가 목소리가 크다가 지금은 장기 이 목소리가 커요. 하나 둘 셋 단기 장기 동시에 외치라고 하면은 근데 여전히 근데 단기 목소리가 들려요 여전히. 그런 분들은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죠. 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통일이 된 겁니까? 아 하나 둘 셋 장기. 네, 좋습니다. 장기. 자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단기 보유하다 보면 뭐 세금은 많이 거두니까 유리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는 세수의 그 길부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단기 보유하다 보면 자 사가지고 한두 달 만에 부동산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산 사람이 또 한두 달 만에 얹어서 팔고 막 이러다가 빡 올라 거품 팍 꺼지면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하게 풀려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유동성이 많이 풀린 데다가 이 코로나 극복하느라고 더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큰 문제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다 가격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주식시장이 보다는 뭐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엄청난 유동성이 몰리고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게 10억 5억 하던 게 10억이 되고 막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몇 달 사이에 5억으로 떨어진다 이래도 또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항상 이게 서서히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고 이렇게 그런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너무 급격히 올라가 가지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갑자기 또 팍 떨어지면 이제 큰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단계별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올랐다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말로만 뭐, 장기 보유라고 뭐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주고,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보유한에 따라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증세입니다. 올해는 어떻든 간에 개정 내용이 계속 지금 축적이 돼 있어요. 올해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개정 내용이 있고, 작년에도 있고, 막 이래서 개정 내용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 보유증세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가지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과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보세요. 계산과정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이건 지방세나 국세나 다 똑같아요.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산출세. 그리고 요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 과세표준 가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게 계산 구조가 머릿속에 딱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을 쫙 정리할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순서를 묻는 지문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왜 O인지 X인지 대답 안 해요? O, X요. 네? 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X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뭐예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정답 중으로 나왔던 것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증세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계산 과정을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 필, 차, 장, 소, 기, 과라고 그랬습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도차익 계산은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고, 양도차익 계산에서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공제 올해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정 내용이 계속 축적이 돼 있어 가지고 차장 중요한데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되냐고 20대들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 떠오른다고 하고 40대 이상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차장은 버스 차장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 안내원이라고 있었죠? 버스 차장.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에 차장이 있어가지고 요금도 받고 출발 오라이 안내도 하고 내리실 정거장 안내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버스에 못하면 막 밀어놓고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하면서 짐도 막 저기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버스 차장이요. 지방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왔는데 돈은 없고 그럼 뭐를 해야 한다? 가불.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냐? 속익과로 갑니다. 속익과로. 그래서 다 같이 머릿속에 외웁니다. 시작. 가필 차장 속익과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문제 대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요.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요거 한 가지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어떤 거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거.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자, 기준시가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양도가액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양도가액을 따라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거지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차익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란히 어떤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면, 인정할 수 없겠죠?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자 그래서 계약서 갖고 가라 그랬더니 주머니 흙만 뒤지면서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건 땀만 뻘뻘 흘리고 확인이 안 된다 이럴 때 이거 5천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추계해서 어떻게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느냐? 요거요 추계 방법.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참작합니다. 103호 자 전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101호 1억 102호 1억 200억 거래했어요. 같은 동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인데 자 그러면 103호도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올해부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요 감정가액,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 어떤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냐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이 이게 불분명할 때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절받고 또 그런 건데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국토교통부에 또 실거래가 다 입력이 되고 국세청에 통보돼서 국세청에 다 전산 입력되고 등기부에 등재도 됩니다. 실거래가. 근데 지금은 그래서 계약서를 2년 전에 취득한 건데 계약서 잃어버려서 나 실거래가 실지 취득한 거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전산화되기 전에 실거래가가 도입되기 전에 예전에 2000년대 후반에 부동산을 제가 샀어요. 저한테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했고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해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취득한 가격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 환산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액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1억 5천.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합니다. 자,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사실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래 매, 감, 환 이런 순서로 추계해서 정하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또는 기준시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법에는 보면은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뭉뚱그려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순차로 차례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순서 바뀌면. 근데 콕 집어서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콕 집어서 시행령에는 이 추계 결정, 경정의 추계 결정 경정의 적용 순서를 보면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돼 있냐면 매, 감, 기여 매매 사례의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취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매, 감, 환, 기 순서로 취계 결정 경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서 당하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최근에 물어봤던 것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엑스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뭐 빠졌어요? 환산취득가액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로 정한다. 매환감기? 아닙니다. 매감감기고. 자, 그래서 또 보세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뒤바꿨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뭐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양도가액은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528페이지. 자, 양도차익 계산은 가필차. 그 다음에 순서는 막 바뀌지만 가필, 거기 머리글자에 여러분들이요. 거기 항목에 머리글자를 딱 동그라미 합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기본공제기, 그 다음에 529페이지 과세표준의 과요. 자, 이래서 항목, 거기에 머리글자.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되면 529페이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뭐 감면세액이나 산출세액에다가 뭐 이렇게 그 감면세액은 뭐 산출세액에다가 과세표준분의 뭐 양도소 과세표준에서 감면 대상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다 감면을 곱해서 구한다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지 거래가액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에서 결정하는데 추계 적용 순서 별표 시험을 반드시 하셔야죠.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감 판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래서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럴 때 이제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요. 일단은 요 그 얘긴데 시간이 조금 또 애매하네요. 참 이거 설명하려면 길은데. 그래서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